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론영원TV 최성주입니다. 유무상생, 음양의 조화, 우주질서, 제목이 좀 추상적이죠. 그리고 저 제목이 크죠.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작심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유무상생, 이건 이제 도덕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음양의 조화는 아마 주역에 나올 겁니다. 음과 양은. 우주질서는 그냥 뭐 어떠한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떤 근거를 대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 유는, 유무상생의 유는 땅, 무는 하늘, 유는 있는 것, 무는 없는 것, 유는 음양의 음, 무는 음양의 양, 그 다음 유는 보이는 것, 무는 보이지 않는 것, 유는 여자, 무는 남자, 유는 음자리,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의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그 이 우연하게 저의 우러온영원TV에 들어와서 들으신 분은 좀 인내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음양의 이야기일 겁니다. 사실은 음양의 조화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하모니거든요.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이렇게 안정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유무상생에서 유무는, 유는 있는 거, 무는 없는 거죠. 유무가 합쳐야가 상생, 서로 상, 살생이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주 질서라는 게 뭐냐면, 유무상생과 음양의 조화를 우주 질서로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유하고 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우주 안에는 음과 양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유와 무는 상생이고 음, 양은 조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는 공간이잖아요. 공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텅 빈 것이죠.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유무라는 개념은 무는 텅 빈 곳이잖아요. 유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양에서 또 양 역시 텅 비었어요. 음만 있는 것이에요. 우주 질서는 그거죠. 우주는, 우주의 질서를 요구하는 우주는 늘 우주는 조용하겠고 청정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돼야 돼요. 자, 유가 있어요. 그럼 무의 도움을 받아서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음이 있어요. 양과 조화를 이루어서 없어야 돼요. 우주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있기 위해서 무가 있어야만이 상생을 할 수 있어요. 음이 있어 양이 있어야만 조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유가 살 수 있는 것은 무가 있어야 되고 음이 살 수 있는 양이 있어야 우주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묘하게 유와 무가 friendly, 친구인지 유와 무가 enemy, 적인지 음과 양이 친구인지 음과 양이 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진리, 이치는 유무상생이고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렇지만 유가 혹은 유는 있는 거잖아요. 유가 항상 있는데 있는 것이 무처럼 완벽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음양의 조화에서 음과 양이 조화롭냐 이겁니다. 매우 추상적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기본적이지만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 유가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무는 없는 것, 양, 보이지 않는 것, 남자니까. 무는 없잖아요. 실체가 없어. 없다 보니까 그냥 없는 듯 치고 사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유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물을 끌어오기에 있는 것이지 유의 상도 유생입니다. 있는 것이 살기 위해서는 무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이 살기 위해서는 양이 있어야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무상생이라든 음양의 조화 이야기가 현대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긴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현재적인 감각으로는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조선 이전으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의 국가였습니다. 조선시대는 불교의 국가가 아니라 유교 국가였어요. 그러나 불교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는데 유교로 바뀌었죠. 그렇다 해도 불교는 없어지지 않았고 유교는 불교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교는 있는 거죠. 유거 불교는 없는 건 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무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무상생인 공간은 마치 한류가 난류가 만나서 그곳에 플랑크톤이 많이 있고 물고기가 살기 편한 곳이어서 풍요로운 공간이죠. 유와 무가 상생한 공간은 풍요로운 공간입니다. 이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요, 살만하다, 살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 풍요로운 공간은요,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울 줄 알고 상부상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서로 상자 있으니까. 서로 돕고 사는 것이죠. 그 유무상생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음양의 조화입니다. 이 음양의 음양이라는 게 우리가 주역에서 탄생했습니다. 주역이 뭐냐면 주나라의 역이잖아요. 주나라의 변화한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역사성이 있습니다. 음과 양이 우주 안에는 음과 양이 음과 양의 변화를 통해서 항상 존재합니다. 주역은 음과 양의 변화입니다. 음의 이치 변화, 양의 이치 변화 늘 변화를 통해서 그 상황이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음양의 조화. 이 조화라는 말은요. 조화롭다 이런 거잖아요. 이 조화롭다와 상생은 거의 같습니다. 음과 양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 조화롭다는 것은 음이 90이고 양이 10일 경우에 음 90, 양 10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음 90이 양 10을 도와서 음과 양이 함께 살 수 있는 게 음양의 조화입니다. 유무상생과 음양의 큰 특질은 유와 무가 친척이라 친하다는 뜻이고 음과 양이 친하다는 뜻입니다. 유무가 함께 한다는 거죠. 음양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유무가 하나의 팀이고 음양이 하나의 팀이에요. 절대 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와 무가 정의를 했다. 유는 땅이고 무는 하늘이고 유는 있는 것이고 유는 없는 것이고 유는 음이고 무는 양이고 유는 보이는 것이고 무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유는 여자고 무는 남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조화로워야 되고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조화로워야 되고, 음과 양이 조화로워야 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조화로워야 되고, 여자와 남자가 조화로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니까. 함께. 유무상생 음양의 조화, 상생도 함께 사는 것이고, 조화도 함께 사는 거거든요. 함께 살아야 돼요. 둘이서 함께 사는 거죠. 둘이 만나면 어떻게 음양이 조화가 될까요? 아무튼 우리 함께 상생이라는 게 조화라는 게 함께 사는 것이니까 조화롭게 사는 거다 뭐 상생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주는 모두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거죠. 우주 질서는 단한 사람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의 논리는 어떤 사람이 운이 극단적으로 좋게 놔두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실패하게 놔두지 않고 사인판을 그리는 거죠. 모든 사람 사인판을 좋다가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은 항상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반드시 올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이 좋을 때는 나쁠 때를 예비해야 하는 거죠. 우주 질서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뭘 대비해야 되냐면 나쁠 때 이겨내고 그걸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내가 시절이 좋을 때는 그래서 먹거리가 풍부하고 뭔가 내 삶의 조건 충족할 때는 그때 책을 수백 만 읽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쌓을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힘든 시기가 오면 그 지혜를 극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인생은 똑같아요. 사인판을 그립니다. 그게 우주의 질서예요. 이 사인판과 좋고 나쁨과 음양의 조화와 유무상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갈 때. 자, 음양이라 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라 합시다. 여자는 음이고 양은 남자라 할 때. 여자와 남자의 조화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우주의 질서에 사인파잖아요. 여자가 좋은 시절이고 남자가 나쁜 시절이면 부부잖아요. 여자의 좋은 시절로 남자의 나쁜 시절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만 늘 좋냐 그렇지 않아요. 남자의 좋은 시절에 여자의 나쁜 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음양의 조화입니다. 유무상생이란 말은 뭐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 이런 게할수 있잖아요. 삶은 있는 거, 죽음은 없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상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를 땅이라 했으니까 땅과 하늘의 상생,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상생, 음과 양의 상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상생, 여자와 남자의 상생, 이게 상생이에요. 그런데 우주 질서도 음양의 조화도 유무상생도 모두 부침이란 게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도덕경에서 노자의 도덕경 유무상생을 얘기한 거예요. 왜 유무상생을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무를 모르고 유만 아니까 유무상생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왜 음양의 조화를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음과 양이 서로 조화롭게 살지 못하니까 음양의 조화를 얘기했어요. 왜 우주 질서를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우주 질서 알지 못하니까 우주 질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텍스트가 이때 나온 거네요. 유무상생하고 살아라.
음행의 조화로 살아라. 우주 질서를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이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받아들이고 조금 편할 때는 편할 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 또 좋은 마음, 좋은 말이 있어요. 고진감내. 힘든 것은 지나갈 거고 조금 편한 시기가 온다. 흥진비례. 흥할 것이 가고 힘든 게 온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유는 무의 지혜를 빌어서 살고 음은 양의 지혜를 빌어서 삽니다. 왜냐하면 유는 있는 것이고 음이고 보이는 것 여자 음짤이지만 무는 없는 것 양 보이지 않는 것 남자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은 로고스죠. 프린시플 원리예요. 하늘은 추상적이에요. 하늘은 지식이에요. 지혜, 창조적 지식이라고. 무라는 공간은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서 기분 좋은 고요함 제가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기분 좋은 고요함이라는 게 뭐냐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그곳에서 우러온 영혼의 세상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창조적 지식에서 툭툭 올라온 게 받아서 사는 게 창조적 지식이에요. 음은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서 뭘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창조적 지식이에요. 양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지식을 빌려서 음은 살아가는 겁니다. 유는 있는 것은 없는 것 속에 사는 거예요. 즉 없는 것이 우주예요. 우주 공간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 거지. 우주 공간이 함께 공간과 있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주가 원한 공간은 조용하게 깨끗 청정한 공간을 우주는 원하죠. 무라는 건 조용하게 깨끗 청정해. 유는 그 안에 사는 거죠. 그러면 유무상생 속에서 또 그런 게 나오네요. 현재 우리가 지구와 직면에 있는 자연환경이 유지된 가운데 그게 무죠. 무가 완벽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만이 유가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자 본질적으로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어디 어떻게 살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유무상생으로 내가 살아남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음양의 조화로 살아남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우주 질서를 지켜 살아남는 나는 어떻게 되냐면 우주라는 공간을 잠시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주라는 공간을 빌려서 살고 있으니까 우주에게 월세를 내야 되고 또 우주가 나에게 빌려준 이 공간에서 지켜야 될 우주가 요구한 그 어떤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주가 나에게 기대하는 거죠. 음향의 조화는 음과 양이 조화로워야 돼요. 그러면 음과 양이 조화롭다는 이것은 진리거든요. 이 음향의 조화는 우러온 영혼의 상 무의 공간과 유의 공간을 공간에서 음과 양이 살아갈 수 있는 프린시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무상생은 이 무가 자 유는 뭐죠? 현상 세계고 무는 영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현상의 세계와 영혼의 세상이 상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의 세상에서 우러온 영혼의 세상을 만든 영혼이 몸이란 유를 만나서 서로 함께 영혼도 살고 몸도 있는 것도 살고 없는 영혼도 사는 거 아니에요. 상생. 음양의 조화는
음은 있는 거예요. 양은 없는 거예요. 입장에서 양은 없는 거예요.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조화로 와야 돼요. 양은 공간이에요. 양은 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만 있는 거죠. 개가 새끼를 낳고 키울 때 어디 쓸 곳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 걔는 엄마만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없습니까? 아버지는 없어요. 무예요, 무. 그러나 양은 무란 말이에요.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자기가 그 개를 탄생했죠. 혼자라 알 수 없잖아요. 개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개의 어미는 개를 키울 때 양은 없어요. 있는 자기 있는 음의 음과 자기가 태어난 그 새끼들만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예요. 나만이로 없는 거죠. 그럼 무가 없다고 없는 건가요? 음양의 조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음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는 없는 거예요. 있는 음은 어떤 상황이냐면 음이죠. 애를 베죠. 애를 낳죠. 애를 키우죠. 하면 음의 본질적으로 자식과 음과의 관계에서는 다 가지는 거죠. 권한을 다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양은 없는 거죠. 없어요. 자, 이 양이 없어요. 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 유무상생에서 무처럼 성장해야 돼요. 양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주의 질서에서 무아, 무양 이것입니다. 없어야 돼요. 자, 음양의 조화에서 양은 공간입니다. 공간. 음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양이 공간이에요. 양이 울타리라고요. 바깥과 안의 경계선이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안에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유교가 국식국가인 상황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바깥 양반 안주인이라고 안사람이라고 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깥 양반이 바깥 양반이라고 그랬어요. 안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양반은 주인도 못도 아니에요.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공간이에요. 음에게 있어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은 양의 공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은 음이 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양이 양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조선시대는 정신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양은 늙으면 늙어갈수록 깨달음의 그 뭐 덕과 깨달음과 그 지혜가 가득한 늙은 일종의 신이 되는 거죠. 도자기로 말하면 골동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양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음이 양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양이 조선시대 양처럼 정신문화적인 양이 대해주지 못한 양은 음이 아무리 공간적인 구상을 할지라도 음이 양을 치는 거예요. 너는 왜 양처럼 이 보편적인 양의 역할을 못해? 라고 치는 거죠. 음은 있는 거예요. 자식도 있는 거예요. 양은 없는 겁니다. 공간이에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양이 제대로,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것이 양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남자고 하늘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양은 정심, 깨달음, 도덕, 철학, 하늘, 그리고 재미, 덕, 포용력. 이 포용한다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을 양은 키워야 돼요. 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양으로서 의미, 양 공간에서 든든하게 살 수 있도록 양으로서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 음양의 조화입니다. 양이 양으로 길을 가지 못하면, 양이 스스로 그 하늘의 도리, 이치 깨닫지 못하면 음에게 먹힙니다. 지금 음에게 먹혔어요. 있는 것.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남자, 양으로서의 우주 공간의 질서 속에 있는 양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은 양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현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양이 강했어요. 없는 무가 강했단 말이에요. 왜?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도덕군자, 성인군자를 필두로 해서 양은 살았어요. 유교경전의 모든 것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양은 유교경전에 추구한 성인이 된 산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양은 헛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양은. 대신에 음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의 모든 권한을 음이 갖고 있어요. 자식들이 음의 아버지라는 개념이든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냥 부를 따름이지 개념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래서 위험합니다. 양은 양 역할을 못하고 음은 양을 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음은 자기는 일을 하는데 양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 입장도 참 괴로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음은. 왜냐하면 음이 기대한 양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양반가로서 사소오경 외우고 깨닫고 그래서 그 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하늘의 이치를 음을 주어서 음이 공감하는 거죠. 남편이 주는 그 후덕한 그런 에너지를 음이 받음으로써 인정하는 거죠. 내 남편이라고 존경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음은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치는 거예요. 애를 낳고 나서 남편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남편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무, 없는 거고 하늘이고 양이에요. 음양이 양인데 아무것도 음에게 도움 주지 않아요. 밥 하는 것도 음이하죠. 애 낳는 것도 음이하죠. 애 키우는 것도 음이하죠. 자, 지금 다 남자 한다고 쳐, 양이. 그러나 겉절이죠. 여전히 음이 모든 그 권한, 밥하고 애기 낳고 애기 키우는 이 권한의 주체의 포션 100%가 여자예요. 음이에요. 남자 옆에 겉다리를 따르며.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우주의 질서에서 뭘 했는데 이 양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인정이 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양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조선시대는 양이, 즉 뭐죠? 양반과 그 성인 군자, 유교의 덕목은 성인이 되어 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 군자인 이 양이 하늘이잖아요. 무자는 없는 것. 없는 것을 끊임없이 그 매월 이렇게 그 축제가 있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어떠한 하늘의 행사가 있었고 자, 없는 것, 실체적으로 없는 것이 일종의 애절이고 뭐죠? 그런 없는 애절, 애유범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늘이 없는 실체적인 거죠. 실체를 형상화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양도 없고 양이 하늘도 아니고 양이 도덕적이지도 않고 양이 뭔가 어떤 흐름이 의식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입장에서 양이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놈들이 양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양 다 하다 껍데기예요. 양. 음이 다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음이 양을 존경하지 않으면 음은 양을 쳐요. 우리 사자의 세계도 그래요. 양이 양으로서 다른 수컷 양을 막고 그랬을 때 암은 암사자는 양사자 수사자에게 어떤 생식 기대 두고 여러 가지 기대 살아가는 거예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양은 양이 하는 것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음이 양에게 느낄 때 공간을 확보한 느끼는 것은 양이 덕이 있고 후덕하고 깨닫고 성인 군자로서 젠틀한 거죠. 그 젠틀 멋이 음에게 보여져야만이 음이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이 그런 존중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음은 양은 쳐요. 인정하지 않아. 지금 이 세상은 음과 양이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조선시대는 양만 교육을 받았고 음은 교육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은 남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대부분 조선시대는 남자는 한자를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여자는 요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음이 양을 존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음과 양이 똑같아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근데 양은 양으로서의 하늘, 철학, 보이지 않는 것, 도덕, 성인, 군자, 이거 배운 적이 없어. 이런 게 실천할 줄은 몰라. 오직 한 술, 담배, 그리고 직장, 뭐 이런 거로서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음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음은 양을 치는 거라. 그래서 이 공간에서 수많은 이혼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음이 양을 존경을 하면 양이 가난하든 힘들든 음이 존경을 통해서 같이 극복하는데 음이 양을 존경하지 못하니까 양이 양처럼 하늘의 이치, 보이지 않는 것, 도덕, 철학, 깨달음, 성인, 군자 이런 역할을 안 하니까 음은 양을 치는 거죠. 유무상생은 유는 있는 것이고 무는 없는 거예요. 양은 조화로워야 돼요. 이 음이 양이 조화롭다는 말은 음이 양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깨닫고 하늘의 이치를 알고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뭔가의 의식적인 의식의 주체자로 참가할 때 음은 양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음이 양을 조화 주체로 인정할 때만이 음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질서는 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고 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주에 어떤 지식을 줘요. 그냥 그 양이
우주의 지식을 받아내지 못하면 음은 이탈하는 거죠. 양하로부터. 그렇게 되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유무상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양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든 상황이 없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늘 여기 해야 되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어느 순간 양이 도대체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음에게 막 계속 번지를 맞아요. 음은 혼자 있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음이 그렇잖아요. 뭔가 그 정자은행에 가서 에피아 혼자 키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음 입장에서는 하늘, 보이지 않는 신, 창조 지식, 깨달음 그런 남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음이 양을 치는 거예요. 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음이나 지금의 음이나 왜? 조선시대 음은 오히려 더 양의 정신적 세계 지도자였기 때문에 음은 음 나름대로 역할을 했어요. 애도 많이 낳고. 그렇지만 지금 양이 양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음이 음도 음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유무상생, 음양의 조화, 우주 질서는 이게 철학적이고 매우 추상적이지만 유무상생을 이야기한 노자는 정말 처절한 애침을 한 거죠.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유무상생을 해야 합니다. 유는 있지만 무는 모르는 거죠. 그럼 유무상생할 수 없어요. 음양의 조화, 주역에서 그렇게 애치는 겁니다. 음은 음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애치고 있어요. 음이 음자리는 뭐냐면 감깨와 확깨가 있습니다. 감깨, 물수깨는 가운데가 양이고 밖에 음 둘이 있습니다. 그건 죽을 사체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음이고 밖에 두 양이 붙어있습니다. 태양입니다. 생명이에요. 가운데가 음자리고 밖에 양이 있는 것은 우주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우주가 원하는 음양의 관계성은 그렇습니다. 양이 바뀌고 음이 안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 질서에서 양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양이 뭘 할지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하늘이고 보이지 않는 거고 철학이고 도덕이고 깨달음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양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음이 음자를 지키지 않습니다. 음이 음자를 지키지 않는단 말은 양이 공간이 튼튼하지 않고 양이 어떤 깨닫지 않고 양으로서 하늘의 도리를 받아서 내지 않음으로써 음이 양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음이 신뢰하지 않은 양 밑에 살 수 없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음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양이 강해야만이 음이 양의 철학적인 창조적 지식, 깨달음, 후덕함, 젠틀맨으로서 옆에서 있으면서 음이 존경하고 사는 것이 주역에서 확깹니다. 에너지께, 태양께입니다. 음이 음자리를 지켜주고 양이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 세계는 음이 안쪽을 지키지 않습니다. 음이 안쪽을 지키지 않으면 우주는 매우 불편해합니다. 음이 안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게 가족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개인의 삶은 사실 가족에서의 즐거움입니다. 가족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은
음이 음자를 지켜줘야 됩니다. 음이 음자를 지킨다는 것은 주역에서 화깨입니다. 가운데 안쪽에 음이 들어있고 밖에 두 양이 있는 게 화깨입니다. 태양깨, 에너지깨입니다. 그게 우주 질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무상생 음양의 조화 우질서가 다 위험합니다. 우주질서는 음자를 지키지 않았어요. 음이. 이게 우주질서에 위험한 거. 음양의 조화는 양이 양으로서의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깨달음이고 뭐 추상적 이 모든 걸 하지 않음으로써 음이 양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조화가 깨졌습니다. 유무상생은 유는 뭐라고 해요? 땅, 있는 것, 보이는 것, 여자, 음자리. 있는 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없는 걸 무시했습니다. 없는 것, 양, 보이지 않는 건 남자를 무시했어. 그러니까 이게 유무상생이 깨진 거죠. 결국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유와 음과 유와 음만으로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유무상생 음양의 조화 우주 질서를 지켜야만이 우리는 외롭지 않고 충만하고 기쁘고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유무상생 음양의 조화 우주 질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